괜히 우와 떨었네. 커피고 주스고 얼굴에 확 뿌려버릴 거야. 씨. 아픕니까? 많이 아파요?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아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. 복대는 가방 안에 고이 접어놨습니다. 법조계 신데렐라가 되고 싶었던 꿈은 그냥 법조계에서 만족해야 하겠다. 웬 법조계 신데렐라야? 네가 신데렐라보다 못한 게 뭔데? 넌 엄마도 있고 동생도 있고 그리고 또 나도 있고 걔 보조계 있대? 네 보조계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니까. 어따 비비. 우리 아빠가 처음으로 사준 동화책이 신데렐라였는데 엔딩이 마음에 들더라고. 그 후로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. 아, 근데 또 변호사도 되고 싶고. 그래서 그들은 누군데? 나랑 뭐 널까봐? 아니기만 해라. 신데렐라는 이미 제꼈으니 됐네. 저기까지가 뭐네. 거기 너구리들. 아, 나 진짜 딱 써. 내가 다 봤어. 담배 안 꺼. 사실 신데렐라 이야기를 법적으로 보면 존속 폭행에서 시작한 허위 사실 유포쯤이 될 것이다. 그 후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말은 현실에선 그저 웃기지도 않은 개소리라는 말이다. KBS